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부추 한 줌이 쓰다가 이제 남았거든요. 이걸로 당면 요 100g 이것도 한 줌입니다. 당면과 부추를 부추 잡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부추 잡채가 됩니다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 공중팬에다가 면을 삶겠습니다. 당면 중에 조금 가는 편인데요. 5분 삶습니다. 설명서보다 조금 덜 삶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딱 한 5분만 끓이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한 5분 돼서 불 끄는데요. 당면은 굵기에 따라서 좀 삶는 시간이 다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 보시고 조금 1, 2분 덜 삶는 게 제일 좋고요. 또 궁금하시면 중간에 삶으면서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약간 꼬슬꼬슬하게 삶기면 되거든요.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. 도로 이렇게 부어주고요. 불 켜주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자른 당면이거든요. 잘라놔져 있는 당면. 만약에 자른 게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식용유도요.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김간장 넣어줄게요. 하나, 한 세 개 정도. 김간장으로 당면에 세 개 냈거든요. 불 좀 낮춰주겠습니다. 여기다 설탕을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간이 맞으면 되거든요. 저는 설탕을 한 반 스푼 더 넣고요. 김간장 이렇게 한 반 스푼 더 넣겠습니다. 지금 입에 딱 맞으면 안 되거든요. 지금 입에 딱 맞으면 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. 이제 부추를 가위로 듬성 잘라주겠습니다. 이제 섞어주겠습니다. 불은 이제 3개 해줄게요. 강불로 해서 섞어줄게요. 이렇게 부추는요, 금방 끈이 죽어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1분만 이렇게 섞어도 이미 다 됐거든요. 그러면 바로 불 끄시고요. 여기 참기름을 저는 한 반 스푼 통깨도 저는 이렇게 한 반 스푼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됩니다. 물 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요 뭐 한 10분이면 돼요. 잡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드시기 좋습니다. 보통 가정에서는 이제 부추 한 단 사면은 김치 담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그걸 다 못 드십니다. 그러면 식구 작은 집은요, 나누어서 부추 잡채, 부추 계란 볶음, 또 부추 한 줌 레시피, 김치 담기, 또 부추 전, 이렇게 조금씩 한 줌씩 해 드시면요, 다섯 번은 해 드실 수 있습니다. 부추 잡채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